파이널 샷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지표 하나하나에 아마 시장이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오늘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투자 전략팀장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어제 또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처참하게 봤죠. 그죠. 뭐 사실 이제 뭐 8.7% 주가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떨어졌는데, 그죠.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년대 이후에 하루에 이렇게 8% 이상 떨어진 경우가 뭐 순위상으로도 5위 정도 급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 대부분 그 정도 하락했었을 때는 뭐9.11 테러 때나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뭐 IMF 외환위기 때나 이럴 때 나타났던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 뭐 사실 외환위기급의 그런 위기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좀 너무 과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오랫동안 증시에 몸담으셨잖아요.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까요? 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등은 나올 텐데, 이게 그 일반적인 어떤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갈 때의 주가 흐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경기가 그 침체로 갔을 때는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실 약간 1%, 2%대의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하지 이렇게 하루에 뭐 7%, 8%씩 이렇게 주가를 그렇죠. 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 보면은 약간 1987년 블랙 먼데이 때와 약간 좀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때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회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87년 10월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하고 연말까지는 계속 재미가 없다가 그 다음에 되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 회복은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가파른 회복보다는 일정 부분 소강 국면을 겪은 이후에 서서히 이제 연말을 향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처럼 연말까지 뭐 반등 흐름이 점차적으로 나오겠지만은 강력하게 뭔가 힘을 싣고 올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국면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을 좀 살펴보고 갈 텐데 사실 요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폭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반도체주가 한국 증시 어떻게 보면 주도주였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요 기회를 잡아서 이제 반도체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는데 이 폭락을 기회로 좀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 주가가 빠졌으면은 사실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기회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거의 고점 대비 23%, 거의 뭐 지금 뭐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기, 5분의 1 토막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희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밸류에이션, 앞으로 AI의 어떤 성장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면은 의외로 멀티플의 상승, 즉 PR의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시기에 좀그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사실 아주 AI 핵심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약간은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뭐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핵심적인 종목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이 함께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뭔가 실체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앞으로 2024년에 가이던스가 좋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과는 좀 별개로 엔비디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혹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간다 이랬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또 폭락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폭락이 나온 이후에 사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옥석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조선주랑 이제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네. 꽤 좋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하고 특히 이제 금융주, 특히 예를 들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시장의 심리가 조금 안정을 찾게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서 특히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강세 흐름을 그래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수출주들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의 수출주들의 상당 부분이 대미 수출 쪽 대미,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굉장히 좀 그 지금 좌우가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조선주들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성과 상승이라든지 지금 배가 부족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수출주들하고 조금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대중국 쪽의 수출주가 사실은 지난해 혹은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고 상반기까지는 이제 미국 수출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네. 보였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 침체가 뭐 약하게라도 오게 된다면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좀 크게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 때 사실 수출주들이 되게 좋았는데요. 좋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2차 전지 같은 업종들은 뭐 고점 대비 20% 이상 30%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거에 그렇죠. 비해서 또 한국의 뭐 기계류라든지 이런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상반기에 또 10%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 간의 괴리가 40, 50%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된다. 이게 설사 침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주들은 조금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금리를 꾸준히 인상했어도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강했기 때문에 관련 수출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경기 침체라는 요 좀 키워드 그리고 국면들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경기가 둔화된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업종들이 있고요. 그 업종들 자체가 상반기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업종들이다 보니 크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저희 함께 세워볼 텐데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어떤 추가적인 어떤 폭락의 가능성이나 그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나 PBR이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 굉장히 좀 많이 그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사실 올라가는 주가의 어떤 반등의 어떤 강도 또는 속도도 사실 이제 지금 7월달, 8월달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씩 반등할 때마다 조금 특히 국내 주식의 경우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연말이 가면 또 차츰차츰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조금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를 했다가 가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의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약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배당이나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업종들,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나 뭐 유틸리티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짧게 봤을 때는 시장에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현금을 챙기는 게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수익률을 보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말까지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긴 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전략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요한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87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7년 10월 달에 이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는 사실 그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소강 상태를 한 3, 4개월 지났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각보다 그 다음 그 다음 분기에는 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고점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약간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어떤 그 미국 중동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같이 겹쳐져서 나타난 좀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다라고 하면 사실 연말로 갈수록 조금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네. 지금은 조금 관망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뭐 직간접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올해 지금 고점이 7월 11일이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트럼프가 총격 사건을 맞이고 난 다음부터 네. 이제 주가가 조금씩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좀 끝나면 그래도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전에는 원래 빅스 지수도 막 급등 흐름을 보이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미국 대선 이후로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